지역 대학을 졸업한 뒤 2015년 티웨이 항공 승무원으로 입사한 이수아 씨. 비행기록 1600시간 경력을 가진 이 씨는 대구공항에 도착하는 날이면 호텔이 아닌 공항 근처 집에서 쉽니다.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고 피로도가 되게 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대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직원을 3년째 채용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103명을 뽑았습니다. 내년에도 하노이와 블라디보스톡을 취항할 예정으로 비행기 두 대를 더 도입하면 지역 출신 객실 승무원 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여기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고 저희들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직원을 비행을 시키면서 안전운항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노선을 넓히고 있는 에어부산도 객실 승무원 30여 명 채용해 대구 출신 대졸자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구공항 수화물 처리 등을 맡은 지상 조업사와 공항 내 입주업체 종사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안내, 판매 등 많은 상업시설을 유치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공항 종사자는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객실 승무원과 지상 조업사 직원 등 대구공항 내 운영 인력은 저비용 항공사 취항 전인 2013년 467명에서 올해는 879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구공항의 올 한 해 실적을 수치로 요약하면 이용객 355만 명, 공항공사 대구지사 60억 원 흑자, 항공기 등록 대수 8대에 따른 면허세 등 조세 수입 8천만 원 등입니다.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운송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